세종시 출범 후 10년 동안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정회는 시민 서명 운동과 더불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산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리그2 신생팀인 천안시티FC가 성남을 누르고 21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충남 아산도 부천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지방의 재정보조를 위해 자치단체에 보통 교부세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공무원 수, 면적 등을 적용한 산정 방식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1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 교부세는 1,257억 원. 지난해 받은 827억 원보단 420억 원 늘었지만 세종과 행정체제가 비슷한 제주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는 세종보다 제주가 불과 1.7배 많은데 교부세는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부세를 산정하는 항목 가운데 세종시가 수행하는 기초사무에 대한 대부분 항목이 누락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초사무 수행분에 따른 그 교부세 산정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그 26개 항목이 다 그 산정돼야 되는데 일부인 5개 항목만 산정되고 21개 항목이 돌대다 보니까 세종은 기초와 광역행정을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인데 이 중 기초사무에 대한 교부세 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원주시. 원주시는 보통교부세가 4,237억 원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가 679억 원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교부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지. 이에 따라 지역에선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교부세 산정 방식으로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교부세가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며 세종시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헌법 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평등권과 또 행복촉구권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종시 각 사회 단체들과 연합해서 서명을 받아서 헌법 소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여러 시민 단체들과 연계 보통 교부세 반영 촉구 집회를 전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종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은 424건의 기부 건수에 모금액은 4,698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기부액을 기록한 경북의 1.8% 수준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지역별 기부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가 현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부터 세종의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할 때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게 되며 세종시와 신한은행은 할인된 보험료의 5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기업은 나머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여름철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4명으로 이를 평균 200명을 웃돌았습니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와 무더운 날씨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밀집, 밀폐, 밀접 등 산밀 환경을 피하고 백신 예방 접종과 하루 최소 3차례 이상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아산 시니어 클럽과 아산경찰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나눔터 봉사단 등 3개 기관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할머니 국수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산경찰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매달 400여 명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이나 위로금 등을 할머니 국수 이용권으로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용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할머니 국수는 하루 12명의 노인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시장형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들의 손맛과 집밥 스타일의 밑반찬을 테마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K리그2 신생팀인 천안시티FC가 성남을 누르고 21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충남 아산도 지연하게 결승골로 부천을 상대로 2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시티FC가 드디어 기다리던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천안시티FC의 파울리뉴가 경기 시작과 함께 모따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무너뜨리며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14분 성남의 가브리엘이 만회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전반 26분 천안 파울리뉴가 수비수 2명 사이를 파고든 강한 오른발 슛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천안은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성남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 거센 공세를 몰아쳤고 결국 후반 16분 가브리엘이 올린 공을 받은 조성욱이 헤딩골을 넣으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천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90분,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된 김창수의 패스를 받은 파울리뉴가 모따에게 연결했고 이를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키면서 3대2로 천안은 21경기 만에 역사적인 첫 승을 거둬냈습니다. 충남 아산FC도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제골이자 결승골은 전반 20분에 터졌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부천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보낸 공을 충남 아산의 지연학이 가로채면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충남 아산은 2년 만에 부천을 상대로 승전골을 울렸습니다. 앞선에서부터 그냥 포인트 생각보다는 수비 먼저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또 좋은 결과까지 따라와줘서 지금 너무 기쁜 것 같아요. 1승 5무 15패를 기록 중인 천안시티FC는 오는 30일 안산과의 경기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하고 7승 5무 10패로 리그 12위인 충남 아산은 31일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중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 동안 감면합니다. 이는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생활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시설 등의 토지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받게 되며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반을 감면받게 됩니다. 천안시가 미취업 구직자에게 취업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64세이며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구직자라면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시험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비롯해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등이며 지원금은 한 사람당 연간 최대 2차례, 회당 5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 또한 아산시 소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 또는 전월세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5%,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되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천안시 직산읍은 예전부터 배와 포도, 쌀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넉넉한 인심이 이어져 지금까지 직산읍이 훈훈한 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나 봅니다. 천안시 직산읍이 행복키움지원단 천안제일신협과 손잡고 이웃사랑 나눔냉장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이웃사랑 나눔냉장고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후원한 식재료와 생필품을 비치해서 필요한 주민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나눔 공간인데요. 앞으로 천안제일신협은 이웃사랑 나눔냉장고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물품을 후원하기로 했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나눔냉장고를 관리할 예정인데요. 꼭 필요한 분들이 꼭 필요할 때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제일시협 최정만 이사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꾸준히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호은 직산읍장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천안제일시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네요. 인정이 넘치는 우리 직산읍 최고! 최고! 자, 이번엔 아산시 원양 일동으로 가볼까요?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길고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온양일동 행복키움추진단이 나섰습니다. 온양일동 행복키움추진단이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세균 싹쓸이 사업을 진행했네요. 이날 단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 베란다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했답니다. 올해 이어진 장마로 눅눅해서 세균 번식을 하기 쉬운 환경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제 마음이 다 개운해지는 느낌입니다. 세균 싹쓸이 사업은 온양일동 행복키움추진단이 직접 방문해 방역소독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민지도 사업인데요. 매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물론 호흡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장일권 단장은 어르신들은 호흡기가 약한 만큼 주거 취약 가구의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복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양일동 행복키움추진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행복도 채우고 또 다양한 견문을 통해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무더위 속에 매일매일 여행을 즐길 수 없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소식 뒤쫑긋 아셨죠? 천안문화재단이 오는 8월 9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 감상 체험 교육 우리 이문채 할례에 참여 교육생을 모집하네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서 실시하는 우리 이문채 할례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 감상체험 교육을 줄인 말인데요. 창의형 문화예술 감상교육으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안문예회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제1기 교육의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초등학생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답니다. 모집 방법과 세부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천안문화재단 정책기획팀 041-900-9018로 문의하면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콜. 오늘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알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 시는 정부의 반도체 패키징 분야 육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는 40여 곳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차량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 금지 등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구 소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시장 다변화와 더불어 경북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낡고 노후화돼 통행이 금지된 옛 갈산교가 철거될 전망입니다.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포함된 건데 철거 전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예정인 만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981년 준공된 옛 갈산교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갈산교가 생기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낡고 노후화되면서 통행이 금지된 상태. 하지만 다리 위에는 먹고 버린 술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낚시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난간 곳곳에서는 붉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람이 드나들면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 시 다리에 부유물이 걸리는 등 곡교천 흐름에도 방해될 우려도 큽니다. 다리가 노화돼서 언제고 이제 무너지긴 무너질 텐데 이제 그걸 없애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갈산교가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포함되면서 철거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오는 2025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은 옛 갈산교 주변에 대한 보상이 끝난 뒤 교량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통행금지 등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최근 세종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풍수의 감염병으로는 수인성 감염병인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이 있고 또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풍수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0초 이상 손 씻기와 끓인 물 먹기, 음식 익혀 먹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검진자들을 위해 무료로 에이즈 익명검사를 실시합니다. 익명검사는 아산시 보건소와 배방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 보건소는 증상만으로는 판별이 어렵고 HIV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감염이 의심될 경우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면은 막 따라가게 되고 뛰어가게 되고, 그리고 배구가 공이 떨어지면 죽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엄마가 계속 하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게 궁금하고 관심이 가가지고 따라와서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격수와 맞춘 지 얼마 안 된 공격들을 경기에서 새로 시도했을 때 그게 성공이 되면 아무래도 보통 때 공격을 성공했을 때보다 확실히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배구 동호회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관리가 중요한 만큼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개인 위생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